국립부경대가 한국해양대와 통합을 안건으로 임시 교무회의를 열었습니다. 총장과 부총장을 비롯해 각 단과 대학장까지 다 모였는데 해양대와의 통합을 공식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 글로컬 대학에 초점을 맞춘다면 상당히 서둘러야 된다. 의향서에 사인을 하고 그걸 제출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래 봅니다. 두 대학의 학과 구성을 볼 때 해양이라는 공통점에 겹치는 전공이 많아 통합 시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입니다. 규모가 적은 해양대는 특수 분야인 해사대를 제외하곤 모든 전공이 부경대와 겹칠 것으로 추정됩니다. 비슷한 학과가 합쳐진다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실습의 분야에서도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처음만 잘 맞춘다면 잘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대학은 빠르면 다음 주 공동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통합 과정에서의 세부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양 대학의 어떤 발전 방향을 위한 뭐 비전을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캠퍼스별로 어떤 특성화 형태로 가져가서 발전을 시킬 건지 해양수산 전반적인 발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조의 의견을 모은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산으로 꼽혔던 해양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총학생의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건데 부경대 학생들과의 소통도 논의하고 있습니다. 대학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경대와의 총학생의 차원에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. 부경대 총학생회도 전체 회의를 열고 통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KNN 조준욱입니다.